원래는 솔로곡으로 교차로 진행이 되는 작품이에요.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공연을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처음에 이제 무대디자이너님이랑 아무님이랑 같이 얘기를 할 때 이 5년이라는 시간 위에 두 배우를 두 인물을 올려놓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왜냐면 그 두 사람이 다 그 시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공간 속에서 물리적으로 같이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다른 속도로 나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. 사실 그게 이제 저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. 모두가 다 자기만의 시간이나 속도가 있는데 이제 다른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그 지점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회전 모델을 통해서 두 배우가 이렇게 서로 뭐 어긋나거나 함께 만나거나 하면서 이렇게 심리적인 거리 그리고 관계의 상황을 좀 더 이미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근데 참 사실 이게 아까 보셨다시피 곡 하나가 굉장히 길고 또 고난이도에 되게 쉽게 불렀지만 배우분들이 근데 정말 정말 어려운 노래들 연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쉬지 못하고 90분 동안 오롯이 이 무대를 책임을 져야 돼서 되게 어려운 선택이었는데 여기 네 분의 이 훌륭한 배우분들만 믿고 제가 좀 도전을 했고요. 그래서 이 배우분들도 기꺼이 흔쾌히 또 해주셔서 되게 즐겁게 그리고 더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또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이런 무대를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, 거기에 대한 배우님들 또 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초연을 관객으로서 그때 보고 엄청 울고 그리고 저의 인생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짝사랑을 이제 해왔었는데요. 그런 공연을 연출로서 이제 입봉으로 또 함께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그 매 순간이 그리고 매 순간이 되게 기적 같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이 공연을 제가 사랑했던 게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정말 진짜 엄청난 배우들과 함께 또 이 이야기들을 살아있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이 배우분들이 거기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꼭 빠져주시는 걸 보고 정말 아 너무 이 공연계 얘기 잘했구나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저희가 공연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관객분들이 굉장히 제 생각 이상으로 정말 많은 생각들을 여기에 담아주시더라고요. 저희가 찾아내지 못했던 부분들도 다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이 둘에 대해서도 막 서로 논쟁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공연과 그리고 나아가서 관객분들 자신에 대해서 생각이 이르게 되는 그런 지점들 보면서 아 정말 너무 뿌듯했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, 이지영 연출님은 사실 이 작품은 사랑의 본질을 좀 추적해 나가는 작품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두 인물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관객분들도 도망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기자분들도 이제 오시면은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느끼실 텐데 부디 많은 관객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 잘 부탁드리면서 네. 저희 배우들이 정말 열연하고 진짜 하루하루 정말 멋진 성장을 또 매일매일 해나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많이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마지막으로 포토타임